자, 일반 기계 기사, 그 다음에 그 기계 설계 기사가 지금 통합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나와서 한번 영상 촬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자, 아무튼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을 다 설명드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될것 같아갖고, 자,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정보들은 제가 그 하단에 카페글 링크를 남겨드렸거든요. 그 부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요. 그래서 일반 기계 기사 취업 정보, 기계 설계 기사 취업 정보, 어떤 곳에서 저 취업을 할수 있는지, 그리고 그 일반 기계 기사 설계 기사 차이점에 대해서, 그리고 기계 기사 전망은 어떤지, 그 다음에 중요한 이 평균 연봉은 어떤지, 일단 그 3번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, 자, 일반 기계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자격증이라고 하면은, 자, 기계 설계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모델링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일반 뭐 기계기사, 기계설계기사 자격 종목 간의 그 내용 유사성이라든지 현장에서의 그 자격 활용이라든지 그런 수요 등을 고려해서 그 2024년 그 1월 1일부로 해서 지금 통합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기계 관련된 뭐 것들도 기계 기사 전망도 보면은 뭐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지 의공학 등에서도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망이 굉장히 밝겠죠. 그래서 아무튼 1번부터 5번 상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하단 카페글 통해서 뭐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딱 평균 연봉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 의하면 2023년도 7월 머크넷 기준으로 해서 초봉이 이제 적게는 초봉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왔고, 많게는 7천만 원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데, 아무튼 경력에 따라서 좀 틀리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자,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비전공자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이 산업기사나 이제 기사 이제 응시하셔야 되는데, 이런 일반 기계기사, 기계설계기사 응시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문의가 많이 오시거든요. 그래서 응시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문의가 오시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 자격 조건 확인하는 방법 아래다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. 보시면은 아무튼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시면은 이 플래너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직접 큐넷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고요. 첫 번째 방법으로는 큐넷에 전화를 이렇게 직접 1644 8000번으로 문의를 해보셔갖고 응시자격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물어보시는 거. 두 번째로는 이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은 이 자가진단 코너가 있어요.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 이 자가진단 코너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확인을 해보셨는데 그 응시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점 은행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. 왜냐하면은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등록금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 학점 은행 제도를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, 보통 이제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 고졸자 기준으로는 106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48학점 관련 학과 전공을 취득을 해주시면 되는데, 대학을 이제 뭐 중퇴하신 분들 또는 전문대학을 나오셔갖고 2년제, 3년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이 있으시겠죠. 그 성적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2년제를 나오신 분들은 8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거든요. 그럼 추가적으로 고졸자 기준으로 해서 106학점을 취득하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전문대를 나오신 분들은 26학점만 추가로 취득을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뭐 학습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시는 분들마다 플랜이 다좀 천차만별일 수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취업에 도움되는 저희가 90개 자격 교육 컨텐츠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갖고요. 가입하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과정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. 하단 링크 부분 참고하셔갖고 한번 수업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일반 기계기사, 기계설계기사 통합된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취업 및 차이점, 전망, 연봉 정보, 그리고
비전공자분들 어떻게 응시자격에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갔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